원래 갇힌 연도에는 음력으로 2월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운세가 왕성하게 펼쳐집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림 그리고 꿈을 꾸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실행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따른다. 안녕하세요. 백록의 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따뜻해서 놀러 다니기가 딱 좋은 날입니다. 근데 이런 겨울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감기가 쉽게 잘 걸려요. 그래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미끄러. 이제 눈도 왔다가 비도 왔다가 이러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낙뢰수나 미끄럼을 좀 조심하셔가지고 길을 다니실 때 조금 더듬어 보고 잘 살펴서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갑진년에는 토끼띠들에 대해서 오늘은 풀어볼까 합니다. 토끼의 특징은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그리고 막 앙증맞잖아요. 막 뛰어다니기도 잘하고 여기 폴짝 저기 폴짝. 그런데 토끼들이 잘 뛰어다니는 반면에 되게 이제 좀 사랑스럽고 착합니다. 보기보다는 되게 이제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지만은 사랑스럽고 착해 보이기도 하고 또 다툼을 싫어하고 평화주의자예요. 그리고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이라 가지고 가끔씩은 유약하고 기회주의자라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내면에는 강인한 의지력이 있어서 자기 자아도취에 자기도취적인 자만감을 가져서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갈 때가 가끔씩 있는 게 늙은 게 아니고 어쩌다가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갈 때가 있는 게 토끼띠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따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기도 하는 게 토끼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원래 토끼띠들에 대한 운세를 한번 풀어볼게요. 87년생 정묘연도에 태어난 38살들은 원래 운이 엄청 좋습니다. 정묘생들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취업 안 되든 취업도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부서로 이동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자영업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업가라면은 내가 따고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취득할 수 있고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은 원래 특히나 7, 8월 달에는 결혼할 운들이 많이 있다. 여름이지만은 이제 음력으로 보면은 7, 8월 달이 9, 10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상님들을 더듬어 보면은 조상님들이 나한테 따뜻한 촛불을 불을 밝혀서 나를 도와준다. 정묘생들을 도와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불을 켜고 기도를 올리고 정성 드리는 만큼의 나한테 이득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5년도에 태어난 을묘생 50살입니다. 이분들은 작년 한 해는 되게 힘들었어요. 슬프고 힘들고 나 이렇게 힘들어서 아우 막 살아갈 수 있을까 죽을까 말까 뭐 방에 들어앉아갖고 나가지 말까 아니면 산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다 때려치우고 농사 지으러 갈까 아니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헤어질까 말까 실제로 헤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한데 원래 갇힌 연도에는 음력으로 2월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운세가 왕성하게 펼쳐집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림 그리고 꿈을 꾸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실행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따른다. 그래서 금전운도 금전우지만은 기인을 만날 수가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나도 지금은 행복해야 하는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3년생 계묘년도에 태어난 62살 계묘생들은 그냥 하던 대로 쭉 하고 사세요. 건강이나 잘 챙기고 원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이 계묘생들이 은근히 자기 고집이 강하고 특히 남자분들이 자기 자아가 강해서 안 하는 척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쭉 그러고 살겠지만 원래도 그러고 살아도 된다. 원래 운이 무난무난하다. 이제 51년도에 태어난 신묘생들은 74살이에요. 그동안 몸이 좀 여기도 아프고 뭐 여기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뭐 수술도 하고 이랬지만은 회복의 기운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이 신묘생들은 신묘하게 자기 속을 잘 안 내보이면서 자기의 아픔이라든지 힘든 거를 남한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고 말 거를 많이 아파버려요. 주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속이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 아파, 힘들어, 나 돈이 없어, 돈을 좀 빌려줘, 나 이거 해가지고 돈 벌고 싶어 라는 표현들을 좀 하고 살면은 오히려 있던 병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특히 남쪽 방향에 있는 곳으로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은 효염이 좀 있을 거예요. 아프신 분들은. 그리고 금전운을 받으려고 그러면 동쪽 방향으로 가면은 금전 재물운이 왕성하게 솟아날 수가 있고 북방 수로는 가게 되면은 구설수 시비수가 많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게 좋다. 서쪽으로 가면 그냥 즐기고 웃고 떠들고 올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다 하니까 심요생들은 남쪽 동쪽을 자주 여행을 다녀줘도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87년생 정묘생들은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라고 하면은 자그마한 촛불을 불을 밝혀서라도 나의 기운을 좀 더 왕성하게 하자. 그리고 계묘생들은 물가에 절대 가지 마세요. 원래는 물가에 가버리면은 낭패를 본다. 그리고 을묘생들은 정말 따뜻한 큰 태양, 그러니까 태양의 기운을 맞이할 수 있는 남쪽 방향으로 다니시면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진 않다. 토끼띠들이 여리고 순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자기 속내를 드러내 보이면서 조금 더 자기 고집을 부려도 된다. 그러면서 올 한 해를 갑진년도에는 조금 더 알차고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웃어가면서 뭐 울다가 웃다가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끔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끼띠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두 안녕!